우리 김명수 후보자가 해작사령관 이남대 사령관으로 근무한 재직 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군무원과 병사들을 동원해서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고 또 부대 비품을 사용해서 마당 앞에 정자를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설치를 했고 설치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부의 감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찰 받은 적 없습니다. 이남대 참모가 인사 참모가 민정과 감사관한테 전화 등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감찰 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찰 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주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의원이 인사 참모가 관계자로부터 민정과 감사관한테 여러 가지 감찰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남대 사령관 관산에 설치된 개인 골프장은 병사와 군무원을 동원해서 한게 맞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군무원과 병사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공사를 구분할 못한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무리하게 지시하신 게 맞다면 책임질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은 제가 지시했다기보다는 수리가 돼가지고 운영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때 인사 있습니다. 참모 말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던데 후보자께서 굉장히 오늘 이 골프와 관련해서 규정과 규칙에 준거해서 했다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던데 이것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한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를 한 것이 김명수 이남대 사령관이 재직 시 본연이 국방위원장실 같아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제보를 받고 아이 뭐 그게 사실이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얼마 전에 정승균이란 그 제독이 기한이 지나지 않는 비품을 교체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문책당하고 옷을 벗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령관이 한가롭게 관사 옆에다가 개인 골프장을 지어요? 개인 연습장을 지어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고 개인 골프장 주인으로 가서 앉아 있을 자리가 돼 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네, 그 이남대 골프 그 연습장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일부 불량한 부분을 제가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